자,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특검 수사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갑작스러운 비보에 가장 당혹해한 건 드루킹 불법 자금 수사를 지휘한 허익범 특별검사였습니다. 허 특검은 기자회견을 자청을 해서 고인을 애도를 했습니다. 앞으로 수사의 일정과 방향은 어떻게 될지 홍영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은 넥타이를 맨 허익범 특별검사가 들어섭니다. 오늘 예기치 않은 비보를 듣고 굉장히 침통한 마음이 앞섭니다. 유가족을 향해 고개를 숙인 후 퇴장하기까지 수사와 관련된 발언은 아예 꺼내지 않았습니다. 특검팀은 기자단에 별도 문자 공지를 통해 금전을 매개로 그의 발목을 잡거나 대가를 요구한 의혹에 대해 최선을 다해 진상을 규명할 것이라며 흔들림 없이 예정한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특검의 향후 수사 일정도 조정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실제로 특검은 노 원내대표 측에 불법 정치자금 5천만 원 전달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도모 변호사를 오늘 다시 부르려다 연기했습니다. 때문에 특검팀이 당분간 정치자금 수사 대신 댓글 조작 수사에 매진할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특검의 추가 기소로 25일로 예정됐던 드루킹 일당의 업무방해 혐의 관련 1심 선고도 연기됐습니다. 합쳐서 심리할 필요성 때문에 선고 공판을 늦춰달라는 검찰의 요청을 법원이 받아들인 겁니다. 긴급 대책회의까지 열어 향후 수사 방향을 논의한 특검팀은 오늘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이던 한모 씨를 다시 불러 인사청탁 의혹을 집중 추궁하고 있습니다. TV조선 홍용재입니다.